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진행했던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 중에서 익스포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앞선 시간에 불러왔던 전투기 형태의 임포트된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임포트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골라서 익스포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날개 부분만 별도로 익스포트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3D 파일에서 SAT 파일이냐 또는 STEP 파일 아니면 다른 파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STEP 파일로 변경을 해서 STEP 파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port 3D 파일에 앞서서 STEP 파일을 뺐기 때문에 STEP 파일 윙 테스트 불러오게 되면 앞서 익스포트했던 네 가지 윙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임포트 되게 됩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 전체 파일을 통째로 익스포트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D 파일이 아닌 2D 파일에서 DXF 파일을 한번 익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XF 파일로 익스포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Y 플랜에 존재하는 선 부분만이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익스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이 비행기 부분에 XY를 통과하는 단면 부분이 도면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는 이런 제가 앞서 그려놓은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 익스포트 기능을 쓰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XY가 0인 플랜에서 만나는 아우터 컨덕터, 안쪽 인슐레이터, 이너 컨덕터 부분이 파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레이어만 선택되어 있다고 물어보기 때문에 OK를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익스포트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포트에 2D DXF에서 케이블 테스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더니 앞서 제가 구성해 놓았던 이너 컨덕터, 아우터 컨덕터 부분은 PEC 그리고 인슐레이터 부분은 테프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렇게 두께 정보와 기준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2D이기 때문에 이렇게 3D로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0부터 메탈 부분은 1, 테프론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두께를 한번 1을 주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구조는 모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도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임포트된 인슐레이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 컨덕터 부분이 제가 임의로 설정한 두께를 가진 형태로 익스포트 되었다가 다시 임포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기능은 임포트 기능처럼 많지는 않고요. 주로 SAT 파일 또는 STEP 파일, 2D에서는
DXF 또는 거버 파일 등이 자유 사용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 중에서 익스포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CST에서 제공하는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파일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